그래, 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제너럴한 이니셜 밸류를 생각한다라고 해도, 이제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피스와이즈 콘스턴트한 어프락시메이션을 생각을 해서 해를 풀기 때문에 로컬하게 보면은 바로 이 스트럭처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만 프라블럼의 솔루션을 알고 있으면은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뉴메리컬 코드를 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코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런 메소드를 가든 오프 메소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면 이 리만 프라블럼을 어네르시스 하고 싶고, 지난번에 뭐를 했냐면은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걸 했고요. 캐릭터리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리만 프라블럼을 리만 프라블럼의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지난번에 캐릭터리스틱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라인인데 그것의 스피드가, 그러니까 이제 슬로프가 아니라 이제 스피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쪽을 T라고 쓰고 이쪽을 X라고 쓰기 때문에 X의 그래프를 여기서 그리고 나면은 슬로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는 스피드라는 얘기가 맞아요. 스피드를 어떻게 잡냐면은 가령 F'. 내가 한 점을 시작해서 내가 이 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그러면 F'U0X0 따라서 이 값을 갖는 직선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 케이스에서는 캐릭터리스틱이고, 이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가 U 어떤 때 그냥 이렇게 T라고 쓰면은 따라서 U0X0은 이니셜 밸류 값이 그대로 이니셜 밸류 값을 갖는 이 상에서는 U는 이제 상수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 점에서 값을 알고 싶으면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그려서 이 점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이다. 그러면 캐릭터리스틱을 이용을 해서 리만 프라블럼의 솔루션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UN하고 UR하고 비교했을 때 UR이 더 큰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 원처럼 하면은 첫 번째 컨벡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번 미분한 게 파스티브니까는 한 번 미분한 거는 인크리징 펑션이고, 인크리징 펑션이니까 내가 뭘 비교를 볼 수가 있냐면 F'UN하고 F'UR하고 비교해 보면은 컨벡스의 경우에는 순서가 보존이 되고, 따라서 캐릭터리스틱을 그리면은 0이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더블 프라임이 항상 파지티브이면은 한 번 미분한 거는 인크리징 펑션이고, 인크리징 펑션이니까는 인버스 펑션 인버터블하고, 따라서 내 캐릭터리스틱의 슬로프를 알게 되면은 그쵸? 그 함수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에서는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콘스턴트고, 따라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서 요즘에서 캐릭터리스틱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함수의 값은 캐릭터리스틱의 슬로프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경우에 그 포인트에서 함수 값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X축이고 T축이고 그러면 지금 F'이 스피드 캐릭터리스틱 스피드가 오른쪽에서 더 빠르니까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그림을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그리면 이쪽에서는 빠르고 이쪽에서는 좀 슬로우하고 버티컬하게 되게 그리자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값은 이쪽으로 다 결정이 되어 이쪽에서의 값도 다 결정이 되어졌는데
결정이 되어지지 않은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구간. 그럼 이 구간의 값은 무엇이냐? 랭킨이 휴건의 컨디션이라는 걸 그러면 하나 나와. 랭킨이 휴건의 컨디션은 뭐냐면 내가 해가 있는데 가령 여기에 이렇게 디스컨티뉴티 라인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쪽이랑 해가 디스컨티뉴스하다. 그러면은 이 디스컨티뉴스 라인이 X축이고 T축이고 일반적으로 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디스컨티뉴스 라인이 지나가면은 요 점에서 요이 그러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x이고 s/t라고 쓰면 그러면 s'/t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discontinuous 라인의 스피드가 되고 그렇죠? 이 스피드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fu 플러스 마이너스 fu 마이너스 나누기 u 플러스 마이너스 u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뭐냐면은 u 플러스는 뭐냐면은 u의 그쵸? u의 st 어떻게 되는지 쓰면 되겠죠? st 플러스라고 쓰죠 이렇게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요 점에서의 right hand side limit라는 얘기고 u 마이너스는 u st minus left hand side limit라고 하고 그러면은 discontinuous를 이 점에서 가질 때 right hand side limit하고 left hand side limit이 틀리고 이 점 그러면 틀릴 때 이 discontinuous의 스피드는 반드시 이 관계를 왼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랭킨의 휴건의 접근 컨디션. 랭킨의 휴건의 접근 컨디션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위크 솔루션을 생각할 때 위크 솔루션에 대한 데피니션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위크 솔루션이 하나가 있으면은 만약에 스무스한 파트에서 스무스한 파트에서는 미분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만족을 하고 만약 디스컨티뉴티가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디스컨티뉴스 한 데에서는 이 랭킨이 휴건이어 점프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위크 솔루션이다. 그 위크 솔루션은 그걸 만족을 해야만 되고 두 가지가 이퀴벌런트한 얘기예요. 오케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위크 솔루션을 찾아주려면은 그냥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주냐면은 라이트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는 그것에 해당되는 스피드를 계산을 해서 그 스피드로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FUL FUR 나누기 UL UR 스피드가 슬로프가 아니라 스피드가 적어있는 라인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해주냐면은 이쪽에는 다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가고 이쪽에는 다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스무스한 파트에서는 이거를 만족을 하고 당연히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콘스탄트가 콘스탄트니까는 제로 제로 제로니까 당연히 만족을 하고 이 디스컨티뉴티 라인을 정해줄 때 랭킨의 접근 컨디션을 만족하게 정해줬으니까 이것은 디스컨티뉴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여러 종류의 이거는 지금 여기서 딱 큰 디스컨티뉴티 하나 있는 거고 디스컨티뉴티 이 레벨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서 요 빨간 라인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거기를 여러 개의 디스컨티뉴티를 내가 정해주면서 이퀘이션도 만족시키고 제 랭킨이 휴건이 점프 컨디션도 만족시키게 그렇게 내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위크 솔루션은 이제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뭐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류의 프로블럼을 이제 공부를 한게
저게 중요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걸 갖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 저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공부를 공부한 연구한다라기보다 공부를 하죠.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조금 그러면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저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 지금 현재는 어드미스빌리티 컨디션을 얘기하고 안 하는데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여러 가지를 내가 만들 수가 있으면은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센스에서 의미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오일러 이퀘이션이랑 나비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얘기할 때 나비럴 스토크 이퀘이션에서는 디퓨전이라는 라플라시안 세컨드 오더 텀이 있는 거고 이거는 없는 거고 오일러 이퀘이션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세컨드 오더 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텀을 더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제 피직스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건데 그러면 이 경우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가령 제로 비스커시티 리미트라는 거를 생각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ut 플러스 f 더브 u i ux equal epsilon u xx 요거가 이제 라플라시안 텀에 해당되는 거죠. 나비럴 스토크스 이퀘이션이면 이 해를 생각한 다음에 이 해는 epsilon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epsilon이 바뀌어지면 조금씩 해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이놈을 리미트를 택해서 만약에 u0 xt as epsilon goes to 0 만약에 이렇게 리미트를 택한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놈은 뭘 거냐면은 이 리미트에 해당되는 것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한 종류의 디스컨티뉴티가 있으면 이걸 이니셜 밸류로 갖고 있는 걸 말고 내가 뭐를 생각할 수만 있냐면은 약간의 얇은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니셜 밸류죠. 여기서 이 값을 갖고 이 값을 갖는 레이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레이어의 두께가 가령 입지문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갖고 저런 이니셜 밸류에 대해서 이 캐터리스틱 라인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쪽에서는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쪽에서는 또 값이 같으니까 똑같이 그려질 거고 또 얇은 레이어에서는 점 이렇게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값이 이 값에서 이 값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이 스피드 자체도 이것도 그러니까는 그렇죠? 스피드도 이 스피드에서 이 스피드로 조금씩 바뀌어질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종류의 웨이브팬이 생긴다. 따라서 이걸 입실론을 0으로 보내게 되면 어떤 이러한 한 점을 이 점을 센터로 하는 웨이브팬이 만들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콘스턴트 이쪽에서 이 모양은 디스컨티뉴티가 없는 모양이고 내가 이걸 그렸다면 이거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틀린 놈이고 이 케이스에서는 이게 맞는 거다. 이게 피지컬하게 그냥은 제로 비스카스티 리미트를 생각해서 물론 이거를 이제 리미트를 택하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도 이거고 이러한 로직을 써가지고서 내가 해를 만들면은 이런 로직을 써서 리미트를 택해도 이 모양이고 네? 이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디스컨티뉴티가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잘 보면은 이놈의 디스컨티뉴티 여기 디스컨티뉴티인데 여기 캐릭터리스틱 라인이고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디스컨티뉴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빠져나온 거는 보니까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엔트로피 컨디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락스 엔트로피 컨디션이라고 그러고요. 뭐냐면 디스컨티뉴티가 있는데 F 프라임 U 플러스하고 F 프라임 U 마이너스가 있는데 오른쪽을 플러스로 쓰는 게 좋죠. 왜냐면 디스컨티뉴티가 있는데 이 각각의 웨이브 스피드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빠르고 왼쪽에 있는 게 느리는데 그거는 조금 이게 더 빠르고 이쪽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놈이 저기 좀 벌어지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디스컨티뉴티가 있다면은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디스컨티뉴티만 억셉트하자. 그게 락스의 엔트로피 컨디션. 오케이? 그럼 이 락스 엔트로피 컨디션이 그러니까 일종의 어드미서블 크라이테리언이 이거를 택할 건가 저걸 택할 건가 하는 걸 택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위크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 컨디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저거를 만족하는 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거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이제 컨저베이션 룰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컨벡스일 경우 엔트로피 컨디션 이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하는 건 유니크하고 그래서 항상 그거랑 같이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게 시스템을 생각할 경우에는 아이겐 패밀리가 제님이 non-linear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시켜야지만 그러니까 characteristic line이 discontinuity에서 모여져야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는 그거는 없었다지 않겠다. 언제? convexity가 있을 때 또는 genuinely non-linearity가 있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이 깨질 경우에는 이거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 지금 convexity가 있는 케이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한 거는 유니크하다. 유니크니스는 항상 중요해요. 이그지스턴스하고 유니크니스 어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마도 유니크니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UL이고 UR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클 때 이번에는 UL이 더 클 때 UL이 더 클 때는 F'. UL하고 F', UR하고 비교해보면은 left hand side가 더 큰 거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 제로고 여기가 initial value 그림이에요. UR이고 UL.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characteristic line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쪽에서는 빠르고 이렇게 그러나 콘스탄트고 이쪽에서는 느리고 느린 거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버티컬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값은 뭐다? 이랍시다. 이 점에서의 값은 뭐다? 이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점이죠. 이런 점은 이쪽으로도 가야 될지 이 값을 줘야 될지 저 값을 줘야 될지 이렇게 크로스하게 생기는 데가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뭘 줄 수 있는 내 discontinuous line을 여기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discontinuous line을 줄 때는 랭킨 휴건의 전부 컨디션을 만족시키게끔 줘야 돼요. 그렇게 준다면은 뭐냐면 여기다 그 만족하는 그 정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정해주고
이쪽에 건 자주 버리고 이런 거는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네, 왼쪽에는 몽땅다 UL로 주고 이 라인 오른쪽에는 UR로 주고 오케이,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내가 저기다 디스컨티뉴티 라인을 만들어 주려면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라이팅 히그니 점프 포지션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컨 지금 이 케이스니까 이 컨디션 디스컨티뉴티에서 어드미서빌리티 컨디션, 락스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각각에서는 콘스탄트니까는 뭐 이 케이스가 당연히 만족시키는 거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따라서 이게 바로 유니크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리만 솔루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리만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질문 있어요? 리만 솔루션 이야기고 가끔가다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오케이. 리반 솔루션에 대한 얘기는 이거예요. 엔트로피 솔루션을 만족시키고 디스컨티니티가 랭킹 히그니션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거는 그거는 유니크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건 좀 이제 조금 더 약간 이제 시뮬라리티라는 어떤 이퀘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시뮬라리티는 또 어떻게 말하면 스케일링 인베리언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그럼 저 이퀘이션 저거 예. 그럼 이 리만 프로블럼이 시뮬라리티를 갖고 있다. 또 스케일링 인베리언스를 갖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리만 프로블럼에 그냥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이퀘이션 자체가 있고 이니셜 자체가 있어. 이니셜은 밸류 스트럭처 때문에 갖는 어떤 시뮬라리티한 성질하고 이퀘이션이 갖고 있는 시뮬라리티한 성질이 있어요. 이퀘이션을 보면 뭐냐면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양이 있고 이니셜 밸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uxt가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리스케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리스케일을 하냐면은 얘는 그냥 V, AX, AT. 이 리스케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조절하고, 그러면 V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럼 V가 또 마찬가지로 이만 프라블럼의 솔루션이냐, 이제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되죠? 일단 U,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V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쵸? A를, 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오고. 따라서, 이퀘이션 따라서, UT 플러스 F, 마찬가지로, F 프라임 오브 U, T는 그렇죠? F 프라임 오브 V AX AT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AVT 플러스 F 프라임 V 이 뒤에 이거는 다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는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죠, 뭐. VX. 따라서 이게 0.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렇게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A를 캔슬하면, V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컨저베이션 롤을 만족을 하고요. 이니셜 밸류. 그러면 VX0는 뭐예요? VX0는? 그 F0는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야 될까요? 물론 A가 양수고
왜냐면은 여기 지금 타임인데 지금 타임 파지티브를 생각을 하는데 A가 네거티브면 정의가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VX0는 T가 0일 때 T가 0일 때 U 1 over AX 0. 근데 1 over A가 앞에 있으나 마나 사실 리만 솔루션이 리만 이니셜 밸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UL 했을 때 UL X가 0보다 작을 때 UR 또 마찬가지로 V도 똑같은 이니셜 밸류를 만족을 하고. 근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까 그쵸? 오케이. 그리고 U가 솔루션이면 U가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시키고 이게 만약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시키면 엔트로피 컨디션은 이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을 시켜요. 그렇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유니크하다고 그랬으니까는 해 V라는 해는 U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야 돼요. V하고 U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지금 이 U 이제 그러면은 해 유니크해야 되니까 해가 UXT는 여기에서 V AX AT가 됐는데 U하고 V는 같은 그렇죠? 해는 유니크해야 되니까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V를 U로 바꾸고 다시 말해서 해가 있다면 그 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XT에서의 값은 AXAT에서의 값하고 같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의 A가 아니라 사실은 0보다 큰 모든 A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을 시켜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프라블럼이 있으면은 이러한 종류의 리스케일링에 대해서 이퀘이션은 인베리언트하고 마찬가지로 이니셜 밸류도 이러한 스케일링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해서 유니크니스 해의 유니크니스는 무엇을 주냐면 해가 이러한 어떠한 종류의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해가 similarity structure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 구조를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은 이 점을 XT라 그러면은 A 모든 어떤 A에 대해서 A가 뭐 1보다 2라 그러면은 이 점에서 U는 해 U는 이 점에서의 값이나 이 점에서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직선상에서 A가 0이면 0에 가까우면 이쪽에 가까우고 따라서 모든 A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U는 이 직선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 직선 또는 이 직선 여기 직선을 잡으면 이 직선상에서 해 U가 콘스탄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해 시밀라리티 베리어블이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x하고 t 함수라고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x도 오고 이 슬로프가 딱 정해지면은 딱 정해지는 그러한 함수라는 그러한 해라는 얘기.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그러면은 해가 x over t의 함수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한 해에 대해서 저 이퀘이션을 내가 좀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u t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면 또 노테이션을 어뷰즈하는 거예요. 요 u하고 요 u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 불편하면 어떤 tilde를 붙이든지 뭐 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ut는 이거는 u prime x over t 곱하기 마이너스 x over t 스퀘어 ux는 그러면은 u prime x over t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밀면 곱하기 1 over t
그래서 이퀘이션에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오케이 u 프라임 해야 돼요. u 프라임 이거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x 오버 t 스퀘어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u ux 뒤벽에 u 프라임 on t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1 over t 있고 여기 t가 있으니 하나 0분의 t를 곱하면은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다시 여기 x 오버 t가 다시 나타났고 이건 다 x 오버 t에 대한 함수인 거고 그래서 cos라는 거를 내가 x 오버 t라고 이제 새로운 variable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문제의 similarity variable, similarity variable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variable은 해가 갖고 있는 어떤 similarity 어떤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variable이고 이걸 써서 다시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이너스 그 사이 u' u' 있으니까는 6보 f' u 그 사이 그 다음에 뭐가 u' 그래서 이 계산은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배려블로 쓰면은 그러니까는 PD였는데 OD를 이제는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것의 해라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것의 해는 0이니까 u'이 0이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u'이 0이든지 아니면 이게 0이면 되죠. 아니면은 f'u 크스의 equal 크스든지 컨벡스 케이스에서는 f' increasing이고 오케이 이게 이제 인버터블 하니까는 u 크스는 뭐냐면 아 이렇게 쓰죠. g 오브 크스다. 여기서 g라는 거는 뭐냐면은 g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f 미분 단가가 인버터블이니까 이것의 역함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Similarity structure.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예? 리만 프로블럼만 일단은 예, 리만 프로블럼은 이러한 Similarity structure를 갖고 있다. 오케이? 두 가지야. Equation의 모양하고 Initial Value의 모양. 그리고 거기서 그냥 A를 처음부터 A를 1 over T로 잡으면 저기 U of XT가 U of AX, AT에서 A를 1 over T로 잡으면 U of X over T, 1 그러니까 바로 function of X over T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로직을 이제 다른 케이스에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면서 내가 리만 프로블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코시 프로블럼도 생각하겠다. 조금 더 다른 코시 이렇게 놓고 일단은 L1 데이터를 갖고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저런 종류의 성질을 갖고 있을까?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퀘이션이 지금 저기서는 이런 종류의 리스케일링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리스케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리스케일링을 해서 리스케일한 함수 v도 똑같이 이니셜 밸류 만족하고 이퀘이션 만족하니까 이거가 해고 그러니까 유니크니스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니셜 밸류가 이런 리만 프로블럼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이게 조금 마음에 이게 좀 일단은 좋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L1 데이터면은
내가 이렇게 이니셜 밸류로 이런 걸 써서 바꿔도 그게 스틸 같은 이니셜 밸류를 가져야 될 텐데 안 가질 거라고요. 일단은 x를 익스팬드 시킨 거니까는 a가 클 경우에 그렇죠? 이게 익스팬드 시키고 높이는 이건 높이는 안 바꿨잖아. 높이는 안 바꾸고 옆으로 바꿨으니까는 이게 점점점 에러인 적분하게 되면 점점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러한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 에러한 놈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리스케일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만 프라블럼이 아닌 다른 케이스에 물어보죠. 한다면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하자고요. 그게 앞에다가 어떤 A를 곱하고 그러면 놈을 프리저브 시켜주려면 AX를 곱하고 T에다가는 좀 다른 거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B 곱하고 T 뭔지는 몰라. 나중에 저걸 정해주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A를 곱했으니까는 L은 너무 프리저브 될 때 우리는 지금 1 디멘션에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디멘션이 1이 아니라 2나 3면은 그거를 파워를 곱해줘야죠. 그쵸? 2면 스퀘어를 곱해줘야 될 거고 왜냐면은 이게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높이는 A배를 줄이는 게 아니라 A제곱배를 그거죠. Area는 길이의 2배에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게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 경우에는 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도 지금 바꾸면 이놈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 그렇죠? 그러니까 V의 이니셜 밸류는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딱 같은 경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리스케일을 해도 이니셜 밸류가 바뀌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건 잊어버리고 이 제너럴한 케이스 나왔고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은 디랑 메저를 지워주는 거. 디랑 메저는 뭐냐면 그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몇 배 줄이고 올려도 바뀌지 않는 거. 스틸 디랑 메저니까는 이 케이스는 이게 유일한 케이스인 거고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 소스 타입 솔루션이라고 하지만 펀더멘탈 솔루션이라고 해요. 디랑메저 이 경우에 안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시뮬레이터 스트럭처를 봤는데 아까는 사실은 이게 아무런 이제 이렇게 제너럴한 컴플렉스 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리스케일링을 할 때 그냥 앞에다 1을 곱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아까 어디 갔지? 1을 곱해주면 항상 이게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1을 곱하지 않고 앞에 A라는 걸 곱하기 때문에 아주 제너럴한 F에 대해서는 안 돼요. 시뮬라리티 스트럭처가 없어요. 시뮬라리티 스트럭처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뭐냐면은 1 over Q에 U에 반영이 열려서 Q 제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지면은 가령 예를 들어 그러니까 Q가 2일 때는 Borges equation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요 B가 요 Q에 디펜드하게 잘 정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해볼게요. 요 T.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T가 여기 있으니까 AB, VT, 그 다음에 UX,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A제곱, VX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다시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쓰면 1 over Q
지금 Q가 그냥 positive constant. 아, 그러네. 규정을 한 건가요? Q는 1보다 큰. 1보다 큰. 큰 거. 야, 이쪽을 다시 쓰면은 Q를 한번 미각하니까는 뭐죠? U의 Q-1제곱에 U의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큰 걸로 원하니까요. 그러면은 U의 Q-1제곱은 뭐냐면은 A의 Q-1제곱 V의 Q-1제곱. 뭔가 뭐 이상하다. 알겠어요. 다시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ABVT 플러스 Q-1 V Q-1 A제곱 라는 제곱 A제곱을 이제 플러스로 바꿨으면 됐어요. A제곱 다음에 V. 자, 이것도 그냥 오케이. 이니셜 밸류는 델타라 썼어요. 오케이. 이니셜 밸류는 이렇게 바꿔서 안 바뀌었어요. 오케이. 됐죠. 그 이퀘이션. 이퀘이션은 따라서 이거 똑같은 이퀘이션을 이거랑 똑같은 이퀘이션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AB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면 A에 Q 플러스 1제곱이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B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A에 Q제곱.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오케이. 내가 어떻게 전해줬냐면은 UXT를 V AX B가 A의 Q제곱이니까 A의 Q제곱의 T 내가 이렇게 정해주면은 앞에 A를 곱하고 A 그렇죠? 이렇게 정해주면은 U하고 V하고 같은 거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니크니스 때문에 같은 거니까는 U라는 핵 자체는 저런 종류의 어떤 similarity structure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가령 Q가 2일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의 값 그죠? 여기서의 값은 A도 한두 배. 그러나 A 제곱이니까 여기 이만원. 따라서 이상을 따라서는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면 여기 A가 있으니까는 같지는 않지만 요 상을 따라서는 여기 이 관계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케이 마찬가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 요 상황에 따라서 뭐가 콘스턴트냐면은 x 나누기 이게 그냥 스퀘어루트 오브 t고 그냥 q 스퀘어루트 오브 t 일반 그렇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베리어블로 나타내고 그래서 요게 이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similarity variable이 돼요. 그러니까 Q가 2인 경우에는 마치 그 히트커널을 이렇게 그러니까 Bolognese equation은 히트커널하고 이 컨벡션하고 딱 밸런스인 사실 같은 거예요. 네. 오케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는 QC를 어떻게 하냐면 X 오버 T라고 넣고 대신에 U 대신에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는 A 요게 지금 A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따라서 W는 줄어드는 거니까는 U가 줄어드는 거니까는 U에다가 이 배를 해준 거 U 스퀘어도 T 이만큼 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W는 이제 U는 이제 바뀌지 않지만 W는 지금 이거 곱해줬기 때문에
요, 이, 이 셋, 이, 요 조상에서는 상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퀘이션을 다시 W하고 푸시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WT 지금 계산하기 좀 그렇죠? 근데 여기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여기서 적어놓은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비슷한 텀이 여기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완전히 ODE로 바뀌지는 않았고 점이 나갔어요. 그리고 크시가 있고 마노티가 있으니까는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템 요걸 좀 지우고 싶은 이게 있어도 상관없으면은 그냥 이걸 사용을 하고요. 이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S를 만약에 내셔널 로고 T로 바꾸게 되면 체인지 오브에다 한번 더 쓰는 것은 이 잘 바뀌어져서 아마 이렇게 나옵니다. 배려블 또 S로 쓰면은 싫으니까 다시 T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T하고 이 T는 이거 옛날 T 이거는 새 T. 그러면 이퀘이션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아닌데. 다시 미안해. 네. 그리고 W는 사실이 없어져요. 미안해. 이니셜 밸류를 대사로 쓰게 되면은 이니셜 밸류를 대사로 쓰면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다시 쓰면은 이 문제에서 그렇죠? 다시 쓰면 T는 없어지고 이 식으로 나와요.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C에 대해서 이걸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은 W에 Q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글쎄 미안해, 점점 헷갈리네.
제가 말하려는 거랑 여기서 어떻게 썼으니까 그 맞을 텐데요. 오케이. 저거를 많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델타가 아니면은 시뮬레이터 스트럭처는 같지 않아요. 다시. 오케이. 이거면 이제 저렇게 만족시키고, 만약에 이게 델타가 아니면은 시뮬레이터 스트럭처는 같지 않고, 그래도 이 포뮬라,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쓰게 되면은 그때는 이 이퀘이션은 T에 대한 T에 UT라는 텀이 나타나고, 저 케이스에서는 시뮬레이터 스트럭처를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UT가 이게 0이 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부터 그러면은 이 솔루션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풀면 되죠. 이걸 풀면은 WQ 나누기 Q 마이너스 QCW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로예요. 왜냐면은 인피니티에서는 사실 뭐 컴팩트를 서포트 됐으니까 이렇게 인피니티에서는 없어지면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걸 없애고, 따라서 그럼 QC로 묶어내고 W로 묶어내고, 따라서 W가 제로든지 함수가 제로든지 아니면은 이게 0이든지, 따라서 W는 QC Q-1 script 이런 걸로 지워지죠. 그래서 이게 제로든지 이걸 만족하는지,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령 이스트에서 이러한 갖고 제로든지 이런 종류의 해를 갖겠죠. 그래서 디스컨티뉴티는 락스 컨디션을 만족시키고 0이고 요, 만약 요 부분에서 이 프로파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틸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이 에리아가 1이면 사실은 요 디스컨티뉴티가 오토매틱하게 휴거니의 랭킹 휴거니 점프 컨디션을 만족시키게 되고, 그래서 해는 됐죠.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니셜 데이터가 D랑 매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Q가 2인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니까 그냥 그 U라는 건 델타 오버 X 마이너스 T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Q가 2인 그렇죠? 네. 이게 없어. 이게 1일 경우에는 그냥 그 트랜스포트 리니어 트랜스포테이션이. 근데 지금 Q가 1이 아니면은 이니셜 데이터가 매저인데 솔루션이 매저가 아니라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레귤레이터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이 문제 자체가 넌 리니어가 있기 때문에 그 넌 리니어리티가 레귤레이터를 준다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플럭스 우리가 레귤레이터를 준 건 뭐 라플라시안처럼 이런 오퍼레이터가 좋은 오퍼레이터가 주는데, 여기서는 플럭스가 넌이냐 하기 때문에 그게 솔루션을 레귤레이터 준다는 게 서프라이즈. 그렇죠? 그렇죠? 히트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히트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디락 매저를 생각하면은 해가 가우시안으로 주어지고요, 레귤레이터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근데 컨벡션인데 컨벡션 자체가 만약에 리니어 컨벡션이면, 이건 리니어 컨벡션이 앞에 콘스턴트 1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1이라는 속도로 그냥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디락 매저를 줬을 때 사실 그게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게 UT 플러스 UQ 뭐 이런 식으로 non-linearity를 갖는 convection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로도 해가 diffuse 되는 그러한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네. 왜 연인형 플럭스가 이렇게 내비를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스피드 자체가 어디였어요? 큐마야. 스피드 자체가 F파이브. 그러니까는 이 디퓨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매연이 나온다. 아주 독성이 강한 매연이 나온다.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근데 만약에 디퓨전이 없다. 디퓨전이 없고 뭐가 있냐면 컨벡션만 있다. 근데 컨벡션 그러니까는 바람에 의한 컨벡션.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바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농도가 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리니어 컨벡션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이죠. 물론 이제 약간의 바람이 빨라지는데 바람이 늦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늦어지는 데서는 모이는 현상이 좀 있을 거고 바람이 빨라 그러다 다시 빨라지면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컨벡션 자체는 이렇게 희석시키는 효과는 없어요. 리니어 컨벡션이든지 그렇죠? 이 앞에 지금 리니어 컨벡션이란 UT 플러스 AX BX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콘스탄트가 아니더라도 저 U 솔루션에 디펜드하지 않고 뭐 스페이스에 디펜드한다든지 시간에 디펜드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면은 얼마든지 그것에 의해서 퍼졌다가 약간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매연이 안 가는 데는 편안하게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매연이 나한테 올 때는 엄청 이게 뭐 턱식이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퓨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공기 중에서 그러나 나가면서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효과가 아니라 디퓨전의 효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어깨가 그 퍼져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퍼지면 이제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컨벡션이지만, 이렇게, 논리니어리티를 갖는 컨벡션은 그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따라 계속 이런, 이건 지금 시뮬레이터 베리어블을 썼지만은, 다시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쓸 경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퓨즈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N웨이브는 이런 이 솔루션 특별한 케이스죠. Q가 1. 그렇죠. Q가 1대고. 네. 그냥 이것도 그냥 N웨이브라고 부르는 게 낫겠지. 뭐 다르게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런 효과가 왜 일어나느냐?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속도차 웨이브 스피드가 U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높은 놈은 가령 컨벡션 빨리 움직이고. 다시 너무 천천히 움직여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디퓨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나 좀 다른 모양은 최소한 여기서 이런 디스컨티뉴티를 가지면서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퓨전이 없이 논리니어 컨벡션만 있으면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그런 효과는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된 거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좀 몇 시까지죠 원래가? 12시 10분까지요? 5분만 쉴까요?